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선우 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우 은숙, 유영재 그리고 친언니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뒷이야기.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우 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유영재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 은숙 친언니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에 선우 은숙은 바로 유영재를 고소했고 경찰은 선우 은숙 측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결국 유영재를 법의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선우 은숙 친언니는 제보에게 충격적인 일을 연달아 당하면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벌어진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의 멘탈로는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또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는데다 선우 은숙 친언니로 잘 알려져 있어 고소를 끝까지 망설였던 친언니의 말 못할 고통. 하지만 이 고통을 이겨내고 친언니가 고소를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유영재의 너무나도 뻔뻔하고도 괘씸한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유영재는 이 일이 발각되고 이혼 후에도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에게 더러운 프레임을 씌웠다 반박하는가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소동까지 벌이며 자신의 잘못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친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엄청난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친언니는 저런 사람과 동생을 더는 함께 살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고 바로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잘못을 인정하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저런 뻔뻔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천만다행인 건 친언니와 유영재가 나눈 대화가 녹취록으로 남아있었다는 것. 사실 그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재판을 받는 케이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 이전의 케이스들과는 양상 자체가 달랐는데요. 바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확보된 녹취록이라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 녹취록에는 친언니가 유영재의 성추행에 대해 따져 묻고 유영재 역시 본인의 행동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게 바로 유영재가 친언니에게 저지른 파렴치한 행동의 증거였던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우 은숙 친언니가 당한 게 강제추행 최대치 수준이라는데? 행위만 이뤄지지 않은 거지 그 직전 과정까지 갔다는 얘기. 거의 당하기 직전 수준의 심한 추행? 와 진짜 나쁜 놈이다. 버젓이 자기 마누라가 있으면서 아니 그것도 마누라 친언니를 어떻게 건드릴 생각을 하냐고. 처형을 강제추행하는 게 최대치라면? 그건 상상만으로도 당사자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가늠이 안 된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수차례에 걸쳐 일어난 일을 제지하지 못한 걸까? 사실 친언니가 선우 은숙 집에 가게 된 배경에는 유영재의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영재는 살림에 익숙했던 친언니에게 손을 내밀었고 친언니는 이들 부부와 거의 살다시피 할 정도로 지근거리에서 도움을 줬죠. 친언니와 함께한 동거 아닌 동거살이, 동생 부부를 도와주러 왔던 큰언니의 호의가 화근이었던 걸까요? 과거 방송을 통해 재혼 생활을 거리낌 없이 공개했던 선우 은숙은 유영재가 집에서 옷을 입지 않았다 밝히며 그래도 처형이 있을 땐 최소한의 속옷은 챙겨 입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각이 있는 거냐? 연하 남편이 집에서 옷도 안 입고 다녀요가 무슨 자랑도 아닌데 그걸 또 자랑인 듯 떠벌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불편함과 두려움에 떨었을 언니를 생각하면 분노가 차오른다. 선우 은숙 말 들어보면 유영재 매일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처형이랑 한 집에 있었다는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심? 초고속 결혼, 재혼 생활까지 싹 다 공개한 선우 은숙의 경솔함? 저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다는 게 함정이지. 그걸 누구 탓을 할까요? 어린 남자 만나서 재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나? 인성이나 됨됨이 그런 거 볼 새도 없이 덜컥 재혼하더니 지발등 지가 찍은 거지. 한편 유영재 송치 이후 선우 은숙 자매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한 가운데 그녀들의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라도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건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간의 의혹이 쌓이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상황에도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자매의 정신건강 상태도 조금은 나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친언니는 고소인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최근엔 정신과 약을 줄일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유영재의 송치 결과가 나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선우 은숙 자매의 지인들에 따르면
친언니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된 상황. 전까지는 상당히 정정해 보였는데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신과 약을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 외형적으로 상당히 늙어 보이게 됐다. 라고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힘내세요. 진짜 천벌받을.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남도 아닌 가족한테 저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치욕스러울까? 녹취록까지 다 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네. 진짜 쓰레기다. 혐의점이 있으니까 송치됐겠지. 법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끝까지 버티나 보게. 무슨 자기가 해놓고 아니라고 박박 우기더니 정신병원까지 입원해서 생쇼.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라도 받으시게?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유영재의 충격적인 만행. 그러나 그가 저지른 파렴치한 만행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우은숙과 재혼 전 유영재가 숨기고 있었던 진짜 충격적인 뒷얘기가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재혼 전 사실혼 관계의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놀라고 펄쩍 뛸 이야기들이 줄줄이 터져나오자 선우은숙은 급기야 혼인 취소 소송까지 제기하며 충격을 더하고 있는 상황. 이에 유영재는 선우은숙 측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없다. 두 번 이혼 후 이성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 두 번 혼인한 사실을 밝혔고 결혼 이전의 과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또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만남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선우은숙과 결혼을 진행했다. 라며 자신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분명 70세 친언니에게 자신이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사과했던 녹취록이 버젓이 있음에도 본인이 한 행동이 결코 성추행이 아니라 생각하는 유영재의 뻔뻔한 해명. 하지만 제3자가 보기엔 누가 봐도 성추행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자기 입장은 지금으로서 더는 먹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성추행이라는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요? 제부로부터 몹쓸 짓을 당한 친언니의 수치심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고요? 누가 당신에게 위로해달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손을 잡았다거나 어깨동무를 한 수준이 아닌 당신이 한 행동은 명백한 헌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행위였습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린 유영재의 파렴치한 만행에 대해 법은 과연 어떤 심판을 내릴까요? 마지막으로 유영재는 자신이 이혼당한 사유에 대해 모른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여러 가지 사유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했다.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 이혼 협의서에 이혼과 관련한 일체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는 유영재의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는 발언.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으면 먼저 처형에 대한 예의부터 지키셨어야죠. 그리고 혼인상 비밀 유지 조항은 처형과 관련이 없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처형이고 고소는 처형이 했습니다. 범죄 행위는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것만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죠. 당신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제대로 알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치르게 될 죗값의 무게, 과연 어떤 판결이 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